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 대표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3.1절 연휴 이후 미복귀 명단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 경선 승리 후보들의 공천을 추가 확정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전복민 의원을 꺾는 등 지역구 현역 첫 탈락자도 3명 나왔습니다. 강성 침령계로 꼽히는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현역 중 유일하게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유기용, 이병훈 의원 등은 탈락해 현재까지 경선에 패배해 낙마한 현역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27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